여행을 가려고 집에서 물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하고 있네요. 뭐 이렇게 쉽게 넣는 방법이 없을까? 수도관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집에서 술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지. 물을 받아와서 물펌프로 연결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수동식으로 해야지. 포가님들 안녕하세요. 자, 저 뒤에 호두가 보이시나요? 왕쿠션을 해놔도 멀미를 해서 지금 저고 가는 중입니다.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우리 율무는 조용히 앞에 따로 앉았어요. 혼자 광석에 앉으라고. 저희는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할 건데 처음 장거리 오랜만에 여행. 장거리 여행을 하러 갑니다. 이 캠핑카를 타고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 가는 건데요. 일단은 동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일단 동해안 가서 해안가 따라 올라가다가 한산한 곳에서 머물고 쉬고 오려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같이 여행 가시죠. 한강이 보이고 저 앞에 롯데타워가 다가오네요. 너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그걸 떠나서 동해 쪽으로 가면 공기가 좋대요. 주말에 열심히 가볼라 합니다. 여기는 가평 휴게소입니다. 우와, 강아지 그림이 있네. 뭐야 이거? 우와, 되게 넓다. 간단하게 복숭아를 땄고 요거트와 계란과 모닝빵을 먹을 거예요. 지금은 가평 휴게소입니다. 펼치지 않아 좋네. 그치? 어? 그냥 쉬면 되네. 바로 뒤에가 침상이라. 호두 계란 먹고 싶어? 조금 줘봐. 뭐야, 못 봤나? 다 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바다 보니까, 동해 바다 보니까 아주 지푸르다, 그치? 서핑하는 데 있고. 서핑도 해? 오, 그러네. 와, 멋있다. 오, 조심해. 이렇게 세워 온단 말이야. 다 왔습니다. 여기 세울지 아니면 더 가서 세울지는. 다 왔습니다. 바다. 동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고요. 서핑하는 곳이 좀 있네요. 아, 또 비벼대. 싫어서 그랬구만, 아까는.
후디야 가자. 후디 가자. 가자. 서핑 강습도 하고 빌려서 탈 수도 있고. 네, 여기 서핑 보드 빌려. 여기 엎어놓은 게 서핑 보드잖아.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새로 지었는데 샤워실은 지금 해수욕장이 8월 말까지라서 샤워실 문 닫았고 화장실만 운영을 하고 있어. 서핑 크래, 서프 다 서핑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양양이 원래 서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잖아. 또 이제 여긴 좀 조용하다 이제. 개발 중인 것 같아 이제. 펜션들도 지어져 있고. 여기는 양양군 동호해변! 예! 창밖은 바닷가! 호두야, 밥 줄게. 밥 줄까? 응. 기다려. 호두밥. 호두밥, 육로밥이 저희는 달라요. 서로 알러지 않는 게 달라. 진짜 사료가 중요해. 간식도 중요하지. 사료밖에 많이 벗겼지. 자, 밥에다 넣어줄 계란과 양배추. 뭐가 이렇게 많냐? 다 술이죠. 계란은 하루 반 개씩.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 열무 신났다. 밥 주니까 헤헤헤 웃네. 어? 반 개씩. 좀 기다려. 냄새가 나. 양배추도 주고. 유무 양배추 귀신. 엄청 좋아하지. 다음에. 호두는 통닭. 호두는 심지 있는 거. 씹어 먹는 걸 좋아해서. 먹어. 서로 먹는 게 달라. 양배추부터 먹고 또는 계란 사료부터 먹고.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어? 얼마 맛있어? 씹어 아그자 그만을 꺼내시오. 칼도 같이 있네. 잘 익었나? 와.
이거는 올리브가 박힌 크림치즈예요. 요! 제대로 포장이다. 제대로 치즈. 오늘은 하이볼을 먹을 건데 일단 얼음을 넣어줘요. 손 닦았죠? 당연하지. 밑에가 실리콘이라 뽁뽁 잘 빠져요. 이걸로 누르셔도 되고 밑에 실리콘이라 진짜 잘 빠져. 이거 만약 그냥 일반적인 잘 안 빠지더라고요. 얼음이. 이거는 페이머스 그라우스. 하이볼로 유명한 술이고요. 하이볼 때 많이 먹고 이거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고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겁니다. 지난번 사서 먹던 건데 저희가 샀을 때 3만원대에 샀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5만원. 네, 거의 5만원 값 정도가 올라서 지난번에 하이볼에서 이만큼 먹었어요. 사이다랑 콜라랑 먹었는데 어떤 게 더 맛있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잔씩. 넣자. 한 잔은 약해. 잔이 커. 잔이 커. 오가닉 레몬즙을 다 넣었습니다. 하나만 넣어보고. 일단 양을 한번 조절해 봅시다. 이거는 하나는 사이다로. 원래 제대로 만들려면 얼음에 닿지 않게 부어야 되는데 저희 업소가 아닙니다. 생강은 뺐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 진저에이로 좀 입에 안 맞더라고요. 색깔 이쁘다. 율무? 모두 여기 있어요. 자, 한 잔 해봅시다. 이건 콜라를 넣은 거고 이건 사이다를 넣은 거예요. 어떤 맛이 날지. 바꿔 먹어봅시다. 어떤 게 더 좋은지. 보통 콜라가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이 위스키는 사이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콜라 먹어. 난 사이다로 할게요. 여기다 샷을 하나 더 추가하면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향이. 원래 워낙에 콜라 향이 세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멜론 하면 우리가 자주 해먹긴 하는데 전에 600마지기에서 해먹고 다른 데 놀러가서도 해먹고 많이 해먹죠 저희? 먹어보세요. 너무 자주 해먹는 것 같아. 역시 단짠 좋아. 맥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로 와인이랑 먹었잖아. 요거는 아까 말했던 두 종류의 치즈. 이거는 포션 크림치즈에다가 살건즙. 열량 겁나 높죠? 오늘 점심 대충 먹어서 괜찮아. 이건 뜯어. 찢어 손으로. 여기 빨간? 색을 잡고 올리브가 박혔대요. 쫙 당기면은 이렇게 되는데 올리브 안 보이는데 운이 좋았어요. 이게 세 팩에 7,000원대에 샀어요. 그래서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나머지 두 팩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냉장고에 술이 가득 찼죠. 박스로 사왔습니다. 응? 올리브가 어디 있나요? 박힌 건 없는데? 뭐 올리브가 뭐가 들어간 향이? 전혀. 근데 왜 올리브지? 초록 올리브라고 그려져 있는데? 그냥 크림치즈 맛 맞나? 응. 아, 향은 난다. 올리브 박혀 있다, 이거. 그러게. 복불복인가 봐. 저는 요게 맛있더라고요. 까망베르? 까망베르 맛있어.
부리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부리는 너무 향이나 담백해. 뭔가 좀 독특한 더 향이 있는 것 같아. 맛있다. 동호회변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괜찮네요. 조용하고 바로 해변 바로 앞에 차를 이렇게 댈 수가 있고, 바로 반대편에는 이제 펜션이나 식당들, 편의점도 있고. 사람이 많이 없네요.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번에 월미도 갔을 때도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8월 25일까지였대요. 근데 지금 8월 25일이 지나서 샤워 시설도 있지만 그것도 문 닫아서 못 쓰고. 오늘 9월 1일이잖아. 요거는 무화가 삶은 거예요. 크림치즈 얹어서. 맛있다. 안 좋은 줄 알고 엎드려져. 아, 오늘 오면서 호도 3시간 동안 킹킹거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번에 차는 분리되어 있었잖아. 운전석이랑 캠핑 박스에다 넣어서 소리가 잘 안 났거든요. 그리고 5분 후에 멈추거든요. 어두우니까.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가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더 아주아주 요놈이 요놈이 그냥 찡찡대. 요놈 쿠션에 편하게 엎드려서 턱만 개우거든. 징징거리고 물물이 얌전한데. 물물이 얌전해요. 확실히 가. 어딜 이렇게 돌아다녀. 사람이 자는 이불을 탐네요. 근데 확실히 해가 넘어가니까는 더운 게 확 내려가요. 더운 기운이 사라지고 좀 선선해지는 느낌. 운전을 열심히 했는지 입이 여기 터졌네요. 응? 아, 스틱차를 갖고 동해까지 웃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올림픽대로에서 많이 밀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휴게소에서 세워놓고서 식사를 하고 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냉장고가 있으니까 뭔가 다 해소가 되고 아이스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한 물. 뭐 휴게소에서 뭐 사 먹을 일이 별로 없어. 그전에도 뭐 그렇게 많이 사 먹진 않았지만 밥 정도 먹었지. 지금은 뭐 다 해결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멜론 하몽이 먹기가 진짜 술안주로는 짱인 것 같아요. 간단하고. 와인이랑 잘 어울리는데 하이브리랑 위스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동호회변이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낙산해수욕장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규모가 작아요. 보면 이렇게 모래사장도 폭이 되게 좁아요. 바닷물도 바로 앞에까지 돼 있고 주차장 되게 적고 오는 사람도 적어요. 근데 여기는 멀리 외지에서 온 사람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요 앞에 바로 펜션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서핑보드를 대여해주는 데 있고 서핑 강습도 해주기 때문에 서핑하러,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서핑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아까도 보니까 레이에다가 그 서핑보드를 얹어가지고 보드 타러 오시더라고요. 5시 다 돼서.